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지를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함께 묵상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상의 염려와 많은 걱정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 초점이 잡혀지고 내가 무엇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29절, 30절 읽어드립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지를 자연히 아나니. 무화과나무는 여름이 되면 싹이 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가져온다면 아마 이런 것과 같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탄천에 개나리가 피한 것을 봤느냐, 개나리를 보고 벚꽃을 핀 것을 보면 너희가 아 봄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니? 마지막 날을 분별하는 태도가 바로 이것과 같아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어제 본문까지 말씀을 보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다 들었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미 너희가 들어서 머리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눈앞에서 그런 현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살고 있으면서 그걸 늘 그랬다는 듯이 못 본 척 자연스럽게 흘려버리고 걱정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이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경각심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렇게 태평하게만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니? 얘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가 꽃을 보면 풀이 핀 것을 보면 때가 왔다는 것을 알듯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에이 예수님 이러는 거 하루 이틀입니까? 이러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실 거라고 걱정하셨던 모양입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당부하십니다. 33절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상황, 느끼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어떤 이런 일이 어쩔 때 일어나냐 하면 제가 뭔가에 너무 골몰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더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일에만 집중하며 사느라 오늘이 며칠인지 꽃이 피는지 계절이 바뀌는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를 모르고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 보고 게임만 하는 사람은 오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모르고 큰 걱정거리가 나를 압도해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면
요즘 뉴스가 뭔지, 요즘 날씨가 어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와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런 태도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3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하라.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하였음을 봤으면, 너희의 눈으로 그 증거를 봤으면 좀 잊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께만 집중하며 살아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렇게 주의하지 않으면 일상의 염려가 너를 잡아삼켜서 너를 압도하게 될 것이고, 조금 더 즐기자, 조금 더 잘 해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애쓰는 그 모든 가치들에만 집중하느라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도 위기의식이란 하나도 없이 태평하게 너는 살아가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무엇일까요?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 앞에서 나의 생활을 정돈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시각으로 새롭게 정돈하고, 그게 바로 기도 시간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지만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기도하면서 이렇게 너의 삶을 정돈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새벽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일을 하려고 이 시간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시는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참 복된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간결합니다. 명쾌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오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정비하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이 시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노력을 하려고 나오신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일상의 염려를 가지고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혹시 어떤 문제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보이지 않는 일상을 살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정리되고 포커스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 그 어떤 생각과 감정이 나를 압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일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의 때가 가까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조심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경고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염려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구할 때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일상의 염려가 나를 붙잡을 때에 그 문제에 압도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일상에서 더 큰 쾌락과 욕심에 흔들릴 때에 다시 오실 주님 기억하며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